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 Dan. 这两天在韩国发生了一对母女在烤肉店吃完饭后要求退款耍大牌、狗眼看人低的事件，引起了韩国网友们的公愤。更何况这位母亲的职业是牧师，并且也在 YouTube 经营非常慈善的传教频道，所以更是让网友们非常傻眼。到底是发生了什么事呢？我们现在就来看看。 前几天在京畿道的一家烤肉店的老板在网上上传了苦诉文，我们夫妻俩是在京畿道经营餐厅，因为疫情虽然生意不好，但是也在坚持中。事情的开端是这样的，我们店内一共有20个桌子，为了遵守防疫规定，每个位子跟位子之间都隔着一定的距离，也安装了隔板。然后在客人不多的时候，我们会以3号、5号、7号这样的顺序给人安排座位。然后再进来客人的话，因为隔着距离也有隔板，所以会安排2号、4号、6号的座位。当天那对母女是坐在3号位子，后来进店的客人坐了2号位子。如果当时坐在 3号的母女客人要求换位子的话，我们马上就会帮客人换的。但是他们什么都没有说，直到吃完饭结账的时候对我们说了吃的非常不愉快。虽然我们没有做错，但是毕竟是客人，所以就先道歉，也详细说明了情况。但是那位客人连口罩都没有戴，一直大声骂我们之后离开了。然后在离开5分钟之后，给我们来了电话，说了以下这些内容。然后上传了2段录音以及与牧师母女的短信内容，所以整理一下就是，因为餐厅安排别的客人坐在这对母女的旁边座位，所以他们就不高兴了。我们先来看一下短信内容，你们没有在店内戴口罩， 所以你要罚300万，我没有戴口罩，是客人您没有戴，请不要以虚假事实来威胁。我什么时候威胁了是吧？你是想跟我打一场吗？威胁你们这种穷婊子能拿到多少钱呢？我罚10万块就好。你们是餐厅要罚300万，好好记住，战争的下场一定会是悲剧。 只是看短信就好像能知道这位牧师的人品了。接下来我们来看一下通话录音。对了，这位牧师一直是使用的评语，而餐厅女老板是使用的敬语。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뭐 당신이 막그만 하는 거 보니까 전화 목소리가 네네. 좀 전에 고기 먹고 온 그 집인데 한마디로 얼딱지가 나서 안 되겠네.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중간에 아 근데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뭘 들어봐? 그러니까 야 제가 중간에 자리 우리가 앉으려고 했었지. 아 근데 제 근데 네가 중간에 자리를 못 앉게 했다면서. 아 근데 그 옆에서 단골로 하는 그 손님이면 그 중간에 앉혀가지고 매겨야지. 제가 단골 손님이라서 거길 앉힌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이신데 허리가 아프셔서 등받이 자리만 앉으신다. 그래서 거기 앉으신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우리 그럼 우리 자리를 다시 중간으로 마련해줘야지. 그러면 거기가 당장 물러나. 저희한테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중간으로 옮겨드렸겠죠. 기분 나빠서 그냥 다 빼내고 싶네. 반말 하시지 마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네 얼굴을 내가 보고 왔잖아. 아, 제가 뭐 어떻게 해드렸어요? 그럼 네가 우리한테 네. 뭐 고깃값을 깎아주든지 우리도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돈은 다 돈대로 내고 와야. 아니 고깃집을 가서 누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와? 그럼 그 옆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됩니까? 휴지를 말해 우리 저기 쓰레기통에다 버리질 않나. 그거를 그 손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거길 안 쳤냐고. 저희는 서빙을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실 때 얘기하시면 뭐가 몰라. 네가 그 손님들을 해요. 거기 안 쳤잖아. 거기가 단골이라고. 걔네가 전세냈어 거기다가. 안 친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신데 거기 앉으신 것 같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야, 여기 안 중간에 앉으면 너 뭐 허리가 어디 틀려? 이 웃긴 여자네 이거 완전히 말해야 돼 이거. 저희가 그분들이 허리가 아프셔서 항상 거기 그쪽에 앉으신데 거기 야 그럼 우리를 중간에 자리를 옮겨줬어야지 걔네들이 올 것 같았으면. 아니 저희가 어떻게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시고 나서 거기 앉으신 거고 그럼 중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옮겨드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왜 거기만 환자를 손님을 붙여앉혀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한 분까지 끼어가지고 앉혔는데 그 옆에 그리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더 아니 끝까지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네. 아 제가 처음에 카운터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제가 카운터에서 죄송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는 걸 되니? 그럼 어떻게 거기까 빨리 붙여. 안 되겠어 이거. 저걸 지금 이렇게 반말하고 하시는 거.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원이야 몰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협박하게 왜 했어 니가? 아, 지금 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협박 아니십니까? 저희 방역수칙 협박 아니십니까? 지켰고요. 협박하면 어때 너까지 거 이씨. 뭐라고? 저희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가지 없는 년이 신양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경찰에 신고합니다.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신고? 그럼 내가 먼저 신고할게.
너희 방역수칙 어겼지? 방역수칙 어긴 거 없습니다. 야, 방역수칙 어긴 거는 거기 갔던 손님들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뭘 알고나 장사해. 너도 모르는 게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뭐 신고? 두고 보자, 너. 어디 신고해봐, 한번. 붙어볼게. 에? 야, 바꿔, 남자. 바꿔! 저희는 할 말 다 드렸고요. 저희 뭐 어떻게 말씀을 더 합니까? 그러면은 니네가 손님을 잘못 앉혔으면 저희가 부주의해서 그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도 기분 나쁘게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아, 그러면 어, 저희가 뭐 돈 만 원이라도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니네가 나왔어야지. 아이스크림 값도 다 받고 생각해보니까 돈 다 주고 이게 뭐. 그러면 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 돈 다 내신 내고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 겁니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더럽게 무슨 서비스를 받았어 우리가. 옆에 그 뭐 어,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해방한 것밖에 더 됐어? 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네 이게. 야 단세 턴데 너. 나이가 많으시던 적으시던 저희는 다 똑같은 손님이세요. 야 근데 우리한테는 손님 대접을 안 했잖아. 아, 제가 뭐 반말을 했습니까? 손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했지 옆에 손님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 그렇게 기분 나쁘셨으면 저희가 돈 뭐 1만 원이라도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일을 처살해야지. 지금 전화라니까 뭐 신고를 해. 어, 뭘 신고를 하니? 너 신고해가지고 얼마 뜯어먹었어? 욕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욕을 했어? 욕하시잖아요. 말을 했지. 어떻게 욕을 했는데? 나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 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욕을 했니? 어? 아이씨 이러셔 얘기하시고. 야 아이씨가 욕이야? 어, 지금도 반말하시잖아요.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아 어리다고 반말하십니까 손님은?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사장님. 네한테 왜 얘기해? 네가 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바꿔! 내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 내가.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제가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도 죄송하다 말씀드렸고요. 너 죄송하다고 이게 이 세상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고기값 붙여 다시. 너 내가 예를 들어서 니네 집에서 먹은 아닙니다. 고기 때문에 설사를 했어. 그럼 니네 걸리는 거야. 지금 오늘 12시가 안 지나봤으니까 설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겠지. 설사 나시면 그거 뭐 병원 가셔서 그거 뭐 어떻게 할 건데? 병원 가셔서 뭐? 다 뛰시고 어차피 저희 보험 들었으니까 어. 병원 가셔서 첨부하세요 그러면. 샹년아. 만약에 하시면 아 터지 나가리로 그게 말이야? 넌 내가 다음에 가서 너는 내가 그 카운터에서 너는 가만 안 놔둔다. 끊어. 네 여보세요. 네 거기 어 혹시 알바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그 저기 그 전화해가지고 좀 네. 불편한 걸 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네, 뭐 그냥 이해하려고 영수증을 안 받아왔는데 네네. 안 되겠어요. 별점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 영수증을 재출력해 주셔가지고 제 지금 전화드린 번호로 좀 이미지로 좀 보내주세요. 저는 죄송하다고 더 말씀드렸고요.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말 아니요. 어머님한테 저기요. 욕도 다 들었고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양도 않은데. 저도 그리고 아까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계산할 때. CCTV 저요? 확인하면 되실 거예요. 제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별점을 남기는 거니 영수증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든가 해주세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난 별점만 남기면 돼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필요 없고요. 환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양주시 네. 보건소에다가 일단은 제가 신고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만히가 있어도요. 아유, 네 그러니까 네, 영수증을요 보내주세요. 직접 와서 받아가세요. 아니 직접 왜 가요? 저는 처음에 영수증 드렸고요. 손님이 버리고 가셨고요. 아니 이미지로 찍어 보내세요. 뭘 버리고 더 이상 그러니까 말씀하기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힘들고요. 했는데 안 되겠잖아.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 네. 힘들고요. 영수증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버리신 거 손님이세요. 그러면 가져가게 해? 그럼 주말에 그러면 한번 반말하시지 마시고요. 넌 몇 살인데?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반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쪽은 제가 몇 살인 줄 알고 반말하세요. 이미지를 보내세요. 장사를 하고 싶으시면요. 가져가세요. 그냥 그거 수고비를 원하시면은 입금해 드릴 테니까 오라가라 하시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손님 응대가 어떤지 좀 생각 좀 돌아보세요. 그냥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음식점에서 사 먹다가.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사장님, 남자 사장님 바꿔주세요. 남자 사장님한테 제가 잘 얘기해가지고 받을 테니까 당신하고의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예, 예.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사장님. 돈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아니고요. 제가 영수증을 놓고 왔어요. 영수증, 손님이 버리셨잖아요.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별점 같은 거를 남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안 되겠어요. 제가 불편 상황을 제가 먹고 결제했으니까 제가 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면 뽑아달라. 그리고 이미지 파일로 좀 보내달라. 왜냐면 제가 거의 너무 불만스러워서 평점을 남겨야 되겠어요. 사장님.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방역수칙 관련해서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근데 본인이 먼저 안 지키셨어요. 뭘 안 지켰어요? 방역수칙 안 지킨 걸로 뭐 우리한테 신고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본인이 그쪽 어머님이 벌써 먼저 니네 방역수칙 안 지켰으니까 내가 신고할 거야 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는 방역수칙 다 지켰는데 신고하세요 라고 했겠죠. 아니에요. 사장님 계산할 때 마스크 안 쓰셨어요. 그 저희 계산할 때 다 마스크 썼었어요. 아니 CCTV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 직접 와서 받아가세요. 아니 왜요? 제가 영수증 왜죠? 직접 저희가 뭐 오늘 그러면 지금 뽑아놔 주세요. 그거를 제가 주말에 신랑이랑 가가지고 항상 먹는 그때 가져갈게요. 예, 예 그리고 저희도 지금 예, 저희도 몇 다 통화 아까 어머님하고 통화하신 것도 제가 들어봤고요. 욕하신 부분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 통화 내용을 보험회사한테 제출을 할 거예요. 예, 다 할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조정이나 뽑아 주자.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가? 그러면? 어? 지금 가서 경찰 불러가지고 싸워?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금전을 요구했어? 뭘 요구했어? 돈 요구했잖아요. 돈 요구했잖아요. 내가 언제 돈을 요구해? 그건 우리 어머님이, 엄마가 있지. 엄마가 돈 요구했잖아요. 그거 다 경찰서에 제출할 거예요. 없습니다요. 나는 내 별점을 남길 거라고요. 거기 갈 때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뽑아놔 주세요. 지금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직접 와서 갖고 가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놔뒀으니까. 예? 그리고 협박하셨잖아요. 돈 깎아달라고. 무슨 협박을 해요? 돈을. 아니 그냥 알아서 신고하세요. 그 엄마랑 싸우시고요. 나는 내 별점을 남겨야겠으니까 그 엄마랑 싸우세요. 예. 내가 왜 당신 엄마랑 싸워야 돼? 내가 돈 내고 별점 남기겠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3만 2천 원에 애 아이스크림 안 줬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네들 신랑이랑 가가지고 완전히 뒤 엎어놓은 거 기다려. 这对母女骂人威胁耍大牌人身攻击全套都在展现他们的智商跟人品在这个内容曝光后 很多网友们就去了牧师的YouTube频道留言 但是这位牧师也是非常霸气双重人格又怎样不过因为网友们的出征实在太厉害目前这个频道已经关闭了上次那个跟外松原耍大牌的也是那样这世界上就是有这么多不要脸自以为是的人所以我们一定要把这些人当成是反面镜子绝对不要成为这样的人那么对于牧师母女的耍大牌大家觉得怎么样今天是姚家庆谷成员娜在团体解散后过得首次的生日信息应该会非常复杂所以虽然今天的影片太长不知道会有多少人能看到结尾但是希望看到结尾的人能一起庆祝一下姚家庆谷娜的生日娜生日快乐